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스바입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지난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되는 캐시백 혜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에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알아야 평균 사용액도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다음 달 사용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생 소비 지원금 기준이 되는 2분기 4월달, 5월달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되는 캐시백 혜택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총 20만원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4월달, 5월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서 석달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월 사용액이 3%가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다음 달 15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알아야 10월 달에 사용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한두 장도 아니고 청구서를 또다 찾아서 합산을 한다는 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 뭐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다달이 비슷한데 캐시백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지원금은 19세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들께 지원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합산 4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편이나 아내분이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을 하셔서 오부제 생년 날짜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면은 신청 다음 날 카드사나 은행에서 본인이 2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평균 사용액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월에 얼마를 어떻게 써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부부 합산해서 40만원의 캐시백이라면은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금액입니다. 예, 그렇다고 캐시백을 부부 합산해서 40만원을 받자고 40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은 상생 소비 지원금을 신청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하게 추가 지출을 하지 않고도 부부 합산 40만원의 캐시백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 모양 그림 있죠? 알림인데요. 그걸 꼭 눌러주셔야 새로 올린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